오늘은 동갑 친구인 승우 씨와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둘 다 광주에서 대학을 나왔고 공무원 준비학원에서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. 그냥 나도 한번 소맛을 한번 먹어. 매년 뭐 가끔씩 밥 한 끼 함께 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. 영어 많이 해놔야 돼. 나 동생이 막상 결혼식 딱 하잖아. 왠지 그 뭘 왠지 모를 그 막 뭐라 하냐 설명을 못할 막 부담감이라 해야 되나? 승우 씨 역시 4년째 경찰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. 아 심지어 경찰 시험에 동생 결혼식이랑 겹쳐가지고 경찰 시험 안 볼까 생각했거든. 봐야지 나는 무조건.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안 볼라 했어. 나는 이제 이게 시험 다음 2차도 있을 수 있지만 동생 결혼식은 한 번이잖아. 그래서 나는 동생 결혼식 참석할까 했는데 동생이 오지 말고 시험이나 보라고. 누가 내 결혼식에 와주라 했냐고. 가서 시험이나 보라. 그래도 동생이 네 생각 많이 해주고.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. 마음이 조급해집니다. 잔디 안 간디. 잔디 안 가. 그럼 우리 35. 언제 돈 모아라 언제 그럼. 1인분의 삶을 살아내기도 아직은 버겁습니다.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부해야죠. 아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야 이게? 난 빗소리가 좋아. 아 너무 바다는데. 그렇지. 짧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.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아쉽게 떨어진 커트가 계속 올라가고 3년, 4년. 저는 이제 양반이에요. 그러니까 4년, 5년 주면 친구들 가끔씩 이제 학원에서 있거든요. 좋은 학벌, 높은 스펙이 없는 지방대생에게 오로지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은 작게나마 남아있는 추구입니다.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의 수가 44만 명에 달했습니다. 지난해 수능을 본 고3 수험생들과 같은 규모. 여기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17조 원에 이릅니다.